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저는 밤에 운동을 하고 씻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요즘 제가 운동할 때 열심히 듣는 곡이 있습니다. Mr. Enjoy the Money 라고 닉네임을 불러달라는 Higher Brothers의 멤버 DZ No aka No No의 뮤직비디오 Mr. Medley 입니다. 야, 이 뮤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을 빼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되지? 랩 스타일도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항상 느껴왔던 그 하이어 브라더스 이제 덩치가 있었을 때 뚱뚱했을 때 그런 랩핑과 좀 살을 빠지고 나서의 어떤 스타일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는 말 그대로 그 벤틀리에 대한 어떤 찬양이 담긴 또 가사이고 하이어 브라더스의 네임드가 높아졌고 자신의 어떤 이제 프라이드나 이런 것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노노의 강한 자신감이 있는 예 전형적인 힙합 곡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죠. 노노의 Mr. Medley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미스터 메들리 오. 내가 여기 이 곡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깔끔하고 테트리스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럭이 내려갈 때 이렇게 뭔가 되게 딱딱딱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는 차들은 이 비디오에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차가 어떤 차가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는 이런 벤틀리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카의 느낌보다는 약간 세단의 느낌을 갖고 있는 차들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벤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뭐 S클래스, E클래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벤틀리로 넘어가면 벤틀리 차 자체도 워낙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차의 어떤 우리가 느낌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좀 뭔가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차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면 뭐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뭐든 사면 되지. 방금 가사가 너무 웃긴 것 같은데? Mr. Enjoy the money, richer than rich the kid. 이거 굉장히 재치 있는 구절이에요. Maybach. 에이. 우. Kelly. Broom, broom, Mr. Medley, broom. 이렇게 좀 꽂히는 파트가 하나씩 있어줘야 곡이 좀 들을 맛이 난다니까요. 저는 이 broom, Mr. Medley, broom 이 파트가 이 곡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쭈쭈, 삐. 아까 여러분 보셨는데 그 벤틀리의 SUV 차량 있잖아요. 저는 자꾸 이거 보다 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요즘에 좀 뒤늦게 GTA5에 빠져 있어가지고 GTA5에 보면은 그 벤틀리 SUV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그 차량이 있잖아요. 자꾸 그거랑 오버랩 돼가지고 이게 GTA인지 뮤직비디오인지 헷갈린다니까.
여기는 지금 그 벤틀리와 람보르기니가 경주 대결을 하잖아요. 분명 속도는 람보르기니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람보르기니의 단점은 그거 같아.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차체가 낮으니까 그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 잘못하면 차의 그 앞부분의 밑바닥이 파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빠르게 달릴 경우에. 아 이건 피아노 루비 압권이야. 저희가 그 많이 듣는 그 클래식 곡 그거잖아.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차를 몰고 되게 행복의 겨운 모습인데 경주에서도 승리했고. 아 진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디지노 우리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막 메이드 인 차이나도 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도 와 막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디지노가 전혀 아닌 딴 사람이 되어 왔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노노의 미스터 맨리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노노의 앨범 괜찮게 들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뭔가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에서도 사실은 그 마스웨이와 함께 좀 항상 독특한 바이브를 가진 캐릭터로 저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마스웨이가 뭔가 좀 프론트맨인 줄 알고 마스웨이가 솔로 앨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마스웨이가 이제 믹스테이프 같은 걸 내긴 했지만 이렇게 오피셜하게 솔로로 앨범을 낸 거는 보니까 노노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때 약간 살이 있었을 때 뚱뚱했을 때 어떤 그의 랩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더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어찌됐든 루징 웨이트를 하고 이렇게 지금 나타났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멋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살을 찌고 나서 살을 빼기 전 둘 다 래퍼로서의 매력들은 다 괜찮은 캐릭터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 뭐든 다 좋은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